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또 역시 보타이를 맨 멋쟁이 오시안 교수의 여섯 번째 민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미성년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에는 반드시 그 약방의 감찰자로 따라붙는 게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그 법정 대리권을 둘러싼 이제 분쟁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법정 대리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그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본인이 있겠죠, 그죠? 이 본인은 미성년자죠. 본인은 미성년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법정 대리인이 있겠죠. 여기는 친권자가 있든지 아니면 이제 후견인이 있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역시 여기에는 이제 상대방이 있겠죠. 이렇게 삼자관계. 그래서 어제도 지난 시간도 공부한 것처럼 여기에는 단독으로는 법률행위를 못한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계약이나 합동행위나 단독행위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의 공통점은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부르는데, 의사표시는 왜 무섭냐니까 의혹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천만 원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못하니까 여기서 도와줘야 될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니까 동의권이에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에게는 동의권이 있어요. 나는 너 아들을 믿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이렇게 맛만 보고 넘어간 것이 피성년 후견인이 있었잖아요. 피성년 후견인은 이 지속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동의를 해주고 너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는 동의권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게 차이예요. 미성년자에게는 동의를 해주면 되는데 법정 뭐냐 피성년 후견인에게는 동의를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의를 해서 미성년자로 하여금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대리권을 행사하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미성년자가 말썽꾸러기이다 보니까 만일 동의 없이 행위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법정 대리는 두 가지 권리를 갖는데, 하나는 취소권이고 하나는 추인권을 가져요. 뭐 아들이 18살 먹은 애가 아버지보다 장사 소화에 좋아가지고 계약을 또 유리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돼서 유리한 경우에는 추인해버리면 돼요. 그 대신 불리하게 했을 경우는 취소권을 행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취소권을 행사하든지 추인권을 행사하든지 선택적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한번 취소권을 행사해버린 뒤에는 그 다음에 추인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추인권을 행사한 뒤에는 역시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미성년자가 스스로 이제 아버지가 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후회할 수도 있겠죠. 후회를 하면 이때는 스스로 아 내가 잘못했다 하고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원래 취소권이라는 것도 취소권을 단독행위라고 하거든요. 내가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게 단독행위예요. 그러면 이 취소권 자체도 가만히 놓고 보면 법률행위잖아요. 단독행위니까. 그러면 못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 법은 야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을 자기가 수습하겠다는데,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을 자기가 수습하겠다고 하는데 순수하게 법 이론으로 해갖고 그 수습하는 것도 법률행위니까 안 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만일 법조문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 만일 없다라고 한다면 취소권을 행사 못 해요. 그러나 법조문, 왜냐면 이론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취소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친권자가 두 명이잖아. 친권자는 부모가니까 두 명일 거 아니에요. 그죠? 친권자가 두 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법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니까 공동대리의 원칙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공동대리. 부모는 공동으로 그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이라든지 이걸 행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원래 우리 민법은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은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더라도 각자가
전체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경우, 또 하나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공동 대표로 묶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를 두 사람으로 뽑아놓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법인에서 공동 대리로 공동 대표권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미성년자의 친권자와 법인의 공동 대표 이 두 규정을 빼놓고는 대리인이 아무리 많더라도 전부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두세요. 근데 공동대리가 원칙인데, 그러면 공동대리의 원칙이라면, 뭐예요? 2분 두 개지만, 의사는 몇 개로 나와야 돼요? 의사는 하나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분 두 개지만 의사가 하나로 나와야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자면, 의사의 합체가 있어야 된다. 의사의 합체가. 아버지는 산다라고 말하고 어머니는 안 산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분 두 개지만, 의사는 하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합치를 해야 된다. 그럼 합치를 해야 된다. 그 공동으로 대리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뭐 물건 하나 살 때도 꼭 부모가 집에서 맨날 사이도 안 좋은 부부처럼 말이야. 근데 막 밖에 나가서는 친한 척 하면서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응? 우리는 조론한 사이다라고 선언한 그런 부부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고려를 해갖고 의사 합치는 내부적으로만 하면 돼요. 자기 집에서, 부부가 앉아서 이 아들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내부적으로만 합의를 하면 돼요. 그럼 외부에 가서 그 표시행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표시행위는 혼자 가서 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표시행위는 혼자 가서 해도 된다. 그러니까 부부가 의사의 합치를 봤어요. 그러면 부부가 뭐 좋은 일 났다고 둘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엄마는 집에서 쉬고 아빠는 나가서 일을 하고 의사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합치는 있어야 되지만 표시행위는 혼자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대리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공동대리 원칙인데 문제는 합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공동대리로 이름을 쓰고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혼자 엄마 도장도 아버지가 어머니 도장 두 개를 같이 갖고 가서 이렇게 부모 도장을 다 가서 이렇게 합치가 없는데도 공동대리를 한 경우에는 이때는 공동대리로 취급을 해줘요. 이때는 유효한 공동대리로 인정을 해줘요. 다시 말해서 합치가 없었던 것은 너희 부부들 사이의 문제고 외부적으로 표시는 두 사람이 합치한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 이렇게 하죠. 미성년자 홍길동의 부 친권자 누구? 미성년자 홍길동의 법정대리인 모 누구누구 이렇게 두 사람 이름을 같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시는 두 사람 이름이 다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동대리가 유효하게 인정한다는 게 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건 해석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법조문에 이렇게 공동대리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공동대리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설령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대리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한 사람만 혼자 표시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혼자 표시한 경우는 이때는 뭐가 되냐니까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대리권이 없어. 왜냐하면 공동으로 하라고 했는데 혼자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인 경우에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의 법리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이 법정 대리를 둘러싸고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니까 이제 이해상반행이에요. 이해상반행. 그 이해상반행이라는 것은 뭐냐? 법정 대리인과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과 미성년자가 반대 당사자인 경우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반대 당사자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매도인인 경우에 반대자는 누구죠? 매수인이겠죠. 그죠? 여기가 채권자라고 한다면 여기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반대 관계죠? 이와 같이. 이 이해상반이냐 여부는 첫째로는 뭐냐니까 형식설의 입장에서 반대 당사자인가 이걸 가지고 따져요. 알겠어요? 매도인이면 매수인.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매도인 경우에는 비싸게 팔겠죠. 그죠? 채권자인 경우에는 돈을 많이, 이자를 비싸게 받겠죠?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자식의 피해를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해상반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해 놓고 있어요. 그 누가 그럼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요. 특별 대리인을. 그래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요. 내가 아들과 이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아들을 법정 대리할 사람을 하나 선임해달라 하고 법원에다가 특별 대리인을 신청하게 되고 그럼 법정 대리에서 다른 친족을 선임해 주겠죠. 그래서 그 특별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아닌 경우가 되는 거죠. 부모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그래서 이 경우는 또 이야기가 쉬워요. 반대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은행이 있어요. 은행에서 아버지가 돈을 빌렸어요. 그럼 아버지가 채무자죠. 부모가 채무자란 말이에요. 그죠? 부모가 채무자예요. 그런데 아들이 부동산이 있어. 그러니까 아들의 재산을 담보로 잡히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들이 누가 돼요? 보증인, 미성년자가 보증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 채무자 보증인은 반대 편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최선생님 어디에요? 어느 편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반대 편이에요? 같은 편이잖아요. 보증인도 채무자고 채무자도 채무자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부모와 미성년자가 반대 편이 아니고 같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해상반 얘기는 반대편에 있는 경우에 이해가 상반되니까 못한다. 그래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상반 얘기가 아니네? 라고 형식적으로 판단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부모가 돈을 안 갚으면 누가 갚아야 돼? 당연히 보증을 선 아들이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돈을 못 갚게 될 경우에는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상반돼요? 안 돼요? 상반되죠. 다시 말해서 부모가 안 갚으면 누가 갚아야 돼? 자식이 갚아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뭐 해야 되니까? 돈을 갚게 되면 보증인은 채무자가 될 것이고 부모는 채무자가 될 거 아니에요. 대신 돈을 갚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 하니까? 실질설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봤더니 형식적으로 보니까 채무자 보증인은 은행의 입장에서 반대쪽에 같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해상반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님이 돈을 주채무자로서 못 갚으면 보증을 선 미성년자가 갚아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왜 내가 아버지 빚을 갚아요? 이해상반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봤더니 형식적으로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되더라. 그래서 형식설과 실질설을 같이 봐야 돼요. 이해상반행위가 되는가 안 되는가는 실질적으로 이해상반이 되는가 형식적으로 이해상반이 되는가. 그런데 세 번째로 뭐냐, 어떤 경우가 있냐.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저 100억짜리 빌딩을 자식을 준다. 그러면 아버지는 증여자죠. 아들은 증여를 받으니까 수증자죠. 법적으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공짜로 주는 거니까 자식에게 손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구조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이해상반의 행위이지만 실질적으로 봤더니 이해상반이 아니더라. 이런 경우에는 법정대리가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리고 똑같은 유형으로 뭐냐면 미성년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가 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아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작은아들에게 파는 것으로 할 때 그러면 부모는 큰아들의 법정 대리인이기도 하고 작은아들의 법정 대리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의 경우는 자기가 당사자였는데 아까 설명한 것은 당사자였는데 지금 케이스는 미성년자의 아들이 두 명이다 보니까 두 명의 법정 대리인을 혼자 한단 말이에요. 쌍방 대리죠. 그걸 쌍방대리라고 그래요. 그런 쌍방대리의 경우에도 아들 큰아들 편을 들 건지 작은아들 편을 들 건지는 부모 마음이잖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역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와 같이
법정 대리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이해상반행이고, 이 이해상반행위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판단을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자식에게 전혀 피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이해상반이 되지 않고 자식에게, 미성년자인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행위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형식설에서 벗어나서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그런 경우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경우고, 두 번째 케이스는 미성년자인 자식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미성년자 사이에 모두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경우는 쌍방대리니까, 그런 쌍방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상반행위로 봐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 법정 대리인과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